그런가 하면 남북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.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북한 우리 국민 사살, 남북에 엇갈린 입장, 월북 맞나? 군 당국에서는 이모 씨가 북한 선박과 만난 뒤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. 북한 통전부는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, 바다를 잘 아는 분들은 80m 거리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오늘 한 조각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총격 누가 지시했냐? 군 당국은 사격하고 불태운 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됐다. 5시간인가요? 6시간인가요? 북한군이 상부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듯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 군은 설명을 했는데, 하지만 북한 통전부는 배 승선에 있던 단속 정장의 결심에 따라 사격한 거다. 상부에 보고 안 됐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누구 말이 맞는가? 세 번째, 불태운 건 시신이냐 부유물이냐? 군 당국은 방독면 쓰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. 40분 불태웠다. 통전부는 부유물 위에 있었고 부유물만 태웠다. 반복하고 싶습니다. 손정희 변호사님,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달라요. 저는 우리 군에서 발표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80m 떨어진 데서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가 들렸다는 것그 자체가 너무나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. 특히 만약에 감청 내용에서 월북에 대한 내용을 군이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거든요. 그 자체는 진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,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것은 80m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의사 확인을 했다라는 증빙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일부는 좀 허위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거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지금 군 당국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, 구조 실패의 책은 분명히 군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만연이 오판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, 감청을 들어봤더니 월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설마 대한민국 공무원이 스스로 자진해서 월북을 한다는데 구조를 안 하고 저렇게 사살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금 군 설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절이까지 가서 구조하려는 노력을 못했다라는 것인데, 만약에 그런 월북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했다면 군 당국의 조처는 좀 달랐을 수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구조를 하지 않고 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사살을 했다라면 사실 굉장히 반인도적인,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까이까지 갔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, 월북이사도 우린 들은 바 없다, 이렇게 거짓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이것은 뭐 우리 군을 편들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군은 분명히 구조 실패의 오판에 책임이 있다. 하지만 누가 진실 게임에서 신빙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저 해명은 도저히 80m 거리에서 물어봐야 기진맥진한 사람이 대답할 여지도 없고 들었을 리도 만무한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손정희 변호사님의 견해 의견 주셨는데,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의문스러워요. 손 변호사님 말씀에서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, 북한 통지문을 보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1차 조사 결과다. 자기들 스스로의 1차 조사.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을 보면, 이게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겠다, 녹화 등을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. 증거 없다. 그러니까 우리의 조사고, 거기에 북한도 자체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? 정장하고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렇다 라고 말한 거라고 돼 있어요. 우리 조사 명확한 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 들은 것을 너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다. 근데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녹화된 것은 없다. 그럼 이건 앞으로 더 진척될 것이 있겠냐? 예. 북측 입장에서 예컨대 부유물이냐 시신이냐 이런 것은 물리적인 거니까 이제 뭐 수습이 되면 다행이겠죠. 하지만 북한이 아니 우리는 이랬다는데, 북한 당국도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얘들이 이러는데 뭘더 어떡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예.